무속인도 사랑이다. 올마이티 TV. 안녕하세요. 저는 동대문 장안동에 있는 손옥당 옥보살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좀 다양하게 오는 것 같아요. 뭐 20대부터 60대, 70대 분들도 오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도 선생님으로서 봐주고 편하다. 여기는 또 제가 이제 손님들이 좀 이렇게 전보고 여기 신당 간다 그러면 약간 좀 무서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제 신당은 좀 약간 밝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좀 꾸며봤어요. 좀 편한 느낌으로 다가가고 싶다.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제 신당에 오면은 여기는 되게 밝고 그냥 좀 깨끗하고 그냥 무섭지가 않네요.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. 사실 제가 뭐 이제 이 길을 왔지만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 힘든 거 고민 상담해주고 또 이제 구제 중생이라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과연 이 그런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 되게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신령님이 아픈 사람들도 건강하게 해주고 또 가정에도 약간 불화 있었던 부분들도 되게 화목하게 해주고 대학 합격이라든지 막 공무원 시험 이런 어려운 시험 같은 것도 이렇게 합격하게 해주고 막 집이 안 팔리고 막 가게도 안 나가는 거 이런 거 좀 또 빨리빨리 어떻게 이렇게 손님들이 확 내려앉지 않고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길을 신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손님들도 정말 선생님 말 믿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그 일이 너무 잘 해결이 됐어요.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합니다. 안 믿어줄 때 그냥 우울증이다 아니면 막 그런 정신병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이렇게 딸이 아프고 이렇게 또 몇 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지켜봤는데 안 믿어줄 때 그게 제일 속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직업이 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아는 분들은 제 직업을 얘기를 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서 당당하게 그래도 약간 저 무속인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저도 그렇게 오픈하는 마인드거든요.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숨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저 무속인이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을 때가 조금 속상한 것 같아요.